스매싱인가? 한번 진짜 세게 때렸어. 맞아요. 볼이 달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나한테 때렸거든. 그러니까 홍세가 이러더라고. 아 이날 형들 스매싱 너무 약해가지고 다 받았다고.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또 촬영을 하고 있다고? 네. 아 진짜 욕하면 안 되겠네. 짱아 짱코기들 안녕. 저희가 원더플레이에 4강조 경기, 아마도에서 처음으로 4강조 경기를 했었는데 그 덕 좀 보지 않았나요? 어, 되게 재밌었죠. 이때 솔직히 하면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어, 이거 누가 이겨도 되나? 약간 이기면 선수들인데 그래도 다 볼 텐데 이기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어. 잠깐 했는데 네. 하면서 그 걱정을 날렸죠. 맞죠. 아, 어, 갑자기 있으면 이길 수는 없구나. 갑자기 달라지네. 어, 이길 수는 없구나. 경기를 한번 네. 볼까요? 이것도 좀 재밌게 하려고. 너무 내 몸이랑 공이 멀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 여력 선수도 그게 있었을 거예요. 김대현 선수도 초반에 그렇게 막 빨리 뛰고 맞춰주더라고요. 실수가 그래서 거기 많이 나. 김대현은 지길 원. 아, 진짜 코스 이런 것도 안 살려주냐고. 아, 빼주죠. 저... 너무 본인만 보지 마시고. 재밌었어요. 네. 아 이것도 사실 좀 제가 흘려줘도 되죠. 늦게 잡아가지고 중간 볼. 아 김병훈 빨라요. 그쵸. 여유 있으면서 오 앞에서 오 잡아놓고 살짝 방향을 틀어서 제가 왜 대각을 주고 대각으로 안 갔냐면 네. 오른쪽에서 파트너가 공격을 했죠. 네. 그리고 왼쪽으로 맞았어요. 이 공을 내가 대각으로 줬을 때 이 사람이 직선을 받아치면 내 파트너가 들어오면서 그 공격을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 공격, 제가 공격. 굳이 때리고 여기로 이동을 안 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야? 오른손잡이였으면 당연히 스윙이 제 쪽으로 왔겠죠. 그렇죠. 근데 김용희 선수는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밀어줬을 때 얘를 받아치면 어려우니까. 어, 파트너가 포핸드로 들어올 수 있게 좋은 코스라서 어, 맞아요. 근데 이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거예요. 준비했는데 이제 아웃이어가지고 저도 되게 기쁜 뜻이 있습니다. 공 칠 때 생각이 좀 많은 편이라. 근데 형도 스매싱 생각보다 받으려고 하던데? 대현이 연락 왔었어. 한 우리한테 70% 정도만 내려. 아 그런가요? 내일 진단 거에 50밖에 안 했는데 이런 것도 저는 세게 안 치죠. 드라이브를 세게 걸 수가 없죠. 혹시 선수한테는 그냥 뜨지만 않게 짧게 탁 떨어뜨려가지고 코트가 조금 미끄러웠죠. 아 맞아요. 이날은 좀 미끄러웠어요. 오늘 좀 미끄러지는 장면을 좋고 네. 비타 보니까 와 이게 근데 좀 정석적인 플레이 아닐까요? 그쵸. 공격 내가 제가 나가면서 공격해주고 때려주고 빨리 채워서 들어와주고 그 외에 빠졌을 때 또 제가 들어가면서 때려줄 수 있는 제가 이쪽을 직선만 커버해서 과감하게 때려주고 밀렸지만 벌써 지금 여기 김경태 코치님 벌써 와있어요. 이게 아웃이 아니라 넘어왔어도 다시 공격을 달려들어서 그치 공격권을 쉽게 넘겨주지 않는 게 저는 그래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공격 로테이션의 좀 중요한 포인트죠. 왜 이런 실수를 막 하더라고 초반에. 그리고 또 김대현 장난친 거 제 서브가 좀 떴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아주 알아야죠. 오 이거는 요런. 드디어 장인 용연 장인을 길게 주고 자세가 네. 흐트러졌을 때 그냥 앞으로 투 가볍게 좀 힘이 좀 들어간 거 아니야? 아 일부러 길게 돼. 아 그런가요? 김대현 선수 보면 좌우로 잘 떼죠. 네. 이때부터 내가 좀 부담 힘이 좀 들어가는 거 같더라고요. 선수들이 그치, 이런 것도 보면은 공이 잘 나갈 때랑 안 나갈 때 플레이가 좀 다르잖아요. 네. 잘 나갈수록 좀 더 공격적으로 더 날카롭게 들어와 주는 게 좋은데 지금 이렇게 조금만 밀어도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어 지금 막 갑자기 점수를 더 올리려고 했는데 근데 우리는 마음이 편해지니까 더 볼 잘 들어가더라고요. 어허 뒤로 아니 이거 왜 더 안 살려주냐고 이거 더
여러 그림으로 해갖고 한 4번, 5번 해줘야 김대현 선수만 복식 전문 주종인 네, 선수인데 오랫동안 되게 잔발이나 딱 움직임 자체가 이게 무겁다는 느낌이 아니라 땅에 딱 붙어서 이게 빨라요. 혼자 탁탁 잡혀있는 각 자체가 날리지 않네. 저희 셋은 막 이렇게 좀 붕붕 약간 떠있는 느낌인데 김대현 선수는 낮게 깔려서 빠르게 이동되고 볼 치는 것도 임팩트가 되게 혼자 빨라요. 보면 맞아요. 보면은 저중심이 좀 중요하죠. 보면 앞에 딱 들어갔다가 누르고 위치 선정이 엄청 빨라요. 근데 스매시 이거 진심으로 때렸다. 저거를 짝꿍치한테 때렸어요. 왜 대현이 형 스매싱이 약하다 이런 말을 안 했을 텐데. 김준가요? 저런 에어핀 이 저거야. 김대현 선수는 쏘다가 볼을 잘 보는 것 같아. 우리가 돼! 이건 잡기는 좀 어렵지만 볼이 너무 빨랐어, 드라이버. 제가 잘못 쳤습니다. 내 잘못이지 뭐. 근데 김대현 선수가 또 그거를 안 놓치고 드라이버를 대거로 쳤는데 역시 김대현 선수도 이 힘이 되게 좋잖아요. 지금 드라이버 뜨니까 바로 왜 보고 한 거예요? 제가 친 드라이브가 좀 다 두 번 다 떴어요, 살짝씩. 그니까, 이 정도는 사실 많이 뜬 건 아닌데, 선수들이 워낙 타이트하니까. 안 놓치고, 드라이브 걸고, 김용희 선수 들어와서 뺐는데, 그거 빈 곳인 줄 알고. 박수 나올만 하네. 리플레이 나오는 거. 단식 선수들은 이런 빈 곳만을 볼 수밖에 없어요. 혼자 하는 걸 많이 하니. 제 유행어가 됐습니다. 이게 유효가 된 거 아니야? 사투리 버전. 잘 붙였어요. 형들이 저 타이밍을 뺐더라고. 거의 안 흔들렸어요. 그거에 막 뒤에서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야? 나는 안 흔들리는데. 앞에서 이런 짝꿍치가 주고 잘 잡았죠. 주고 살짝 스윙이 조금 더 짧았어도 되는데. 그 밀리면서 제가 손목을 좀 더 넣긴 했거든요. 좀 밀리니까 안으로 좀 넣긴 했는데 그게 좀 잘 들어갔던 것 같아요. 뒤에만 가는 게 힘들더라. 이건 왜 실수야. 그래서 이거 찍는다고 한 이틀 전에 우리 둘이 급하게 만나갖고 홍보를 했어요. 나 그래도 다리라도 움직여야 되니까 운동을 하라 했는데 한 10분 했는데 둘 다 코트에 넣어가지고 그게 독이 됐어. 이거는 내가 초구를 받고 원래 같으면 이제 주고 잡아야 반대편을 파트너가 볼 텐데 그냥 왼손잡이 포핸드로 그냥 주고 숨어버리니까 파트너가 넓은 범위를 잡을 수밖에 없는 거야. 또 왼손이 대각으로 때려버리니까 서비스 넣고 직선 주고 숨어버렸지. 원래는 주고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파트너가 대각을 봤을 텐데 그냥 주고 숨어버리니까. 근데 이런 드라이브 타이밍들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은 잡아서 딱 이건데 이게 날아갈 때 그냥 바로 날아가 버리더라고. 타이밍이 한 반 박자 정도 빨라요. 이렇게 그냥 바로 들어가 버리니까 볼이 이렇게 뻗어져 오면 뒤에서 그래도 원래 갔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앞에서 놓쳐도 뒷사람 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못 갔습니다. 확실히 현역 선수들이 이런 타이밍들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난 무조건 몸쪽으로 계속 줬어요. 형 진짜 때리라고. 이런 거 아까 말한 게 이거예요. 이렇게 치고 스윙이 커지면? 근데 밀렸을 때 이거를 그냥 밀어버리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 자꾸 저렇게 흔들더라고. 저는 안 흔들렸습니다, 방금. 나만 흔들렸네? 네. 딱 잡아놓고. 이때는 뭐 어차피 내가 때려봐야 얼마나 세다. 김대현 선수한테는 때려봐야 준비돼 있으니까. 받아 쳐. 오히려 그거를 더 세게 칠 수도 있네. 나 들어가려고 했어. 이게 모션 드롭 장이 뺏으려고. 대현이가 너무 아쉬워.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걸 해.
내가 임팩트가 안 나오나 보다. 김대현 선수 딱 지키고 앞에서 다 잡아버리잖아요. 이때 좀 코스를 더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고 빼주거나 아니면 네. 뭐 하나 받아준 다음에 그 다음 거를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오면 오는 대로 치지 않았나. 그러니까 아까 경태 코치님이 얘기한 것처럼 딱 잡아놓고 탁탁 요것만 하는데 그 볼이 되게 힘있게 와요. 오 이게 컸지. 오 잘 규모 잘 봤는데요. 이거 어떻게요? 살짝 늦춘 거 아니에요 그냥? 그치 때리는 척하면서 그냥 네. 늦춰서 놓은 거지. 이걸 끝낼 생각으로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 아 둘 다 너무 뒤에 있으니까. 어차피 뒤로 밀렸으니까 네. 때려도 됐겠지. 때렸으면 좀 봐준 줄 알았어. 아 난 때렸으면 용현이한테 때렸을 텐데 용현이한테는 안 때려. 용현이 형한테 때려. 네. 근데 둘 다 너나 뒤에 있으니까 그냥 일단 놓은 거지. 왜 천장이 낮잖아. 아오 그런 걸 생각했다고. 근데 봐봐 이 기회를 누가 만들었어요. 봐봐 이거 지금 대각으로 볼이 얼마나 잘 들어왔어. 근데 언더플레이에서 이걸 안 살려줬어. 진짜 막 천장에 나도 높게는 못 올리겠더라고. 손이 좋아. 다 올려 우리가 다 올려. 요건 형 스매시 대형이도 못 올려. 너무 세. 밀리더라고. 근데 아웃이야. 자 이때 무슨 생각했어? 이기면 안 되는데 15점 게임에서 끝났어요 1경기가. 표정도 우리들 당황했잖아 이거. 아까 우리 전 리뷰에서 나왔잖아요. 높이가 어때요? 어깨 높이로 이렇게 날라와요. 안 치고 둘 다 이렇게 봐. 골. 이 정도 되면 분명 아웃이거든. 이런 감이 있어요. 이렇게 그냥 흘려주면 거의 나가죠 이렇게. 근데 확실히 김경태 코치님이 저를 뒷받침을 해줘서 제 플레이가 살아난 건 사실이에요. 기회를 누가 만들었어요? 이런 게 이게 지금 미끄러지면서 볼이 이렇게 나가는 거죠. 네. 원래는 이제 직선을 잡아놓고 그치. 코스만 딱 바꿔주려고 그랬는데 네. 아 근데 유연성이 좋네요. 근데 그만큼 이걸 보면 아시겠지만 하체가 너무 중요하다는 게 있는 거예요. 가지는 그치. 그래서 저 이렇게 낮게 친 게 사실 센스매싱 받을 자신이 없어가지고 오 코스 저건 쎘어서 저도 준비를 안 했고 실용 임팩트가 좋네. 그러 지금도 느껴지죠. 오오 뭐야? 아이고 뛰어갔어. 커트하고 네 제가 리뷰 영상 때 얘기했었죠. 상대가 이렇게 잡은 게 아니고 눕혔으니까 여기서는 푸싱을 때릴 수 없죠. 헤어핀 아니면 크로스 그 외에 올리는 볼이니까 뒷볼은 버리고 파트너한테 준다 생각하고 그냥 뛰어 들어간 거죠. 이렇게 뛰어가면은 뛰어가니까 위에서 긁어만 준 거죠. 움직이려고 미끄러졌습니다. 또 볼이 깊더라고. 코스가 확실히 좋아요 이 선수들이. 균은 세세 밀려. 우리 스냅을 못 쳐내. 아, 형, 이때 힘나. 아, 오~ 짱꼬치 드롭샷. 요것도 약간 완전 슬라이스는 아니고, 살짝 반만. 각만 딱 틀어주는. 혼자 뿌듯해갖고 스스로 막아주고. 이때부터 움직임이 중요해져. 크로스 해야 되는데 너무 늦었어.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늦었어. 김대현 선수가 스매싱 코스를 잘 뺐는데 제가 준비가 그냥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볼이 빠졌어요. 근데 밀린 공을 좀 받는 이런 게 있나요? 이렇게 밀렸을 때 또 안을 넣어야 되나요? 저 같은 경우는 밀렸을 때 이렇게 스윙이 가는 게 아니고 라켓 몇만 잡아놓고 딱 잡아만 주죠 그냥. 밀리는 얘를 쳐낼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딱 잡아만 주고
그 다음 볼을 빨리 준비해서 안 나가게? 어, 어떻게든 위치 선정을 잘해서 그 다음 볼을 준비. 이렇게 빠지는 공이 밀리면 볼이 밀리면서 이렇게 나가요. 오, 알고 있었어. 오. 나중에. 그치. 어, 받았어요, 장코치. 레터 앞에 때리는 거 받을 거 이거는. 그냥 툭 줬는데 이제 김대현 선수가 네트 낮은 걸 임팩트를 되게 잘 줬어요. 공을 라켓으로 잡아놓고 있다가 네, 툭 줬죠. 근데 이런 플레이도 좀 배우면 좋아요. 잡아놓고 그쵸? 쳐주는 짧은 임팩트로만 볼 스피드를 내주는. 아 근데 왜 아까 푸싱은 알고 받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몸이 반응을 한 거예요? 온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확실히 평소에 봤던 볼보다 선수들 각이 되게 깊어요. 이렇게 그거는 좀 반응을 한 거였어요. 치고 아 이거 볼 잘못 쳤죠? 스윙이 너무 이렇게 그치 이렇게 올라갔죠? 좀 더 여기서 이렇게 들어왔어야 되는데 슬라이스 푸시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 뻗어 공이 짧게 떨어지면은 짧게 긁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인이었죠? 네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심판이 우리 점수를 올려줬어. 아 힘들었을 수 있겠죠. 보면 나는 이것도 안 되지. 일단 받아치고 드라이브가 안 되는 걸 아니까 웬만하면 뒤에서 드라이브도 잘 안 걸고 가끔 뒤로 쳐올리고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 배우는 선수 잡아주면 잡을 수밖에 없어. 이게 앞에서 잡을 만한데 김대현 선수의 그 트는데도 힘이 이게 치는 힘이 너무 좋아서 볼이 다 뻗어가 이렇게. 와 다리가 안 나가. 와 이것도 되게 좋은 플레이죠. 뒤에서 공격 앞에서 마무리. 이게 보면 은근 지지 끌려다니는 것밖에 안 해. 선수 코스가 더 예리해지면서 더 체력이 떨어지는. 마이지. 오 이렇게 쳤어요. 순간적으로 막 들었네. 보면서 앞으로 밀잖아. 이렇게 했네. 요것도 한번 원포인트 레슨. 햄스트링이 안 좋아가지고. 나간다. 오! 스윙은 앞에 이렇게 짧게. 저 빠른 데가 아니고 용현이 형이 준비를 안 했지. 근데 우리 너무 쉽게 온 거지. 너무 얘네 별거 이렇게 해서. 에이저랑 똑같이 생각했지. 방금 네트도 안 맞는 드롭 아니었나? 이때부터 좀 이미 거의 끝났죠. 아 떴어.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뛴 무리가 갑자기 넓습니다. 그 사이드로 주고 내가 못 움직여 이제. 어, 모션 드롭 안 먹혀. 오 앞에서 날카롭게 줘서 저한테 기회가 왔어요. 저도 한번 낚여야죠. 아 안 떴어요. 네. 사이드 라이브는 괜찮은데. 오 럭키. 럭키라니. 어? 실례해요. 가볍게 때리죠 그냥. 20분이 떨어졌어. 이걸 내가 일로 놨었으면 안 돼. 오 모션 드롭장이 뺏었어. 자 속았죠? 와 연결해드렸어. 자 이겨버려. 아 근데 난 벌써 다 됐어.
아, 볼이 좀 놓쳤어. 빠른데 빠르게 들어오긴 했어. 놓쳐. 놓쳐. 그다 보면 중간 볼이 왔을 때 잡아놓고 잡아놓고 탁 잡아놓고 이렇게 치니까 쉽게 예측을 할 수는 없어. 와, 안 뜨게 잘 줬고요. 와, 진짜 어릴 때부터는 거의 무섭게 달려들어서. 정말 걸려. 이때는 좀 맞춰서 플레이한 거 아니에요? 아니, 세게 때리면 아웃이 나니까 일부러 깎아서 치. 그 전에 내가 뒤에서 보는데 방금 한 세 번 쳤잖아요. 더 임팩트 있게 칠 수 있는 것 같은데 안 치는 줄 알았어. 아, 이게 세게 치면 빠르잖아. 아. 그니까, 때리고 빠른 볼을 받을 자신이 없는 거야. 그니까 나는 내 템포에만 맞추면 돼, 볼을. 어, 되게, 의외로 생각이 되게 많네요? 생각이 많은데 너무 많아서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이때 내가 한번 튕겨버렸어야 되는데. 지금 선수들, 네, 지적. 아, 대은이한테 맞췄을까? 대은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받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치는 게 또 빠르니까 정신 없더라고. 아, 준비를 안 했어. 이게 막 어려운 공 같진 않은데. 아니, 저 생각보다 빨라. 이렇게라도 얘기해야 내가 좀. 전장 나왔어. 나왔어. 아이고, 다리가 뭐야. 이게 반성해야 돼, 체력적인. 지금처럼 뒤에서 이게 공대 끝처럼 다 받아줘야 돼, 앞에서 못 받으면. 놓기만 하니까 대은이는 다. 이제 다 읽혔죠? 어, 우리도 놓으면 조금 때려주고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앞에서? 어, 그러지를 못했지. 그래서 단식 선수들이 복식 선수랑 게임하면 한 세트는 따도 2, 3세트에서 게임이 안 돼. 흐름이 완전히. 와, 스매싱이 더 살아났어요, 이제. 우리는 힘이 다 떨어졌는데. 오. 코스 좋았어. 아, 코트 바꿨어. 아이고. 아이고. 지쳤죠? 무릎 잡았죠? 그 원점프 때렸어야지. 이게 근데 스텝이 뛰면서 해야 되잖아. 턴이 안 돼. 아, 대은이가 저 앞에 잡고 있을 때 압박감이. 아, 약 올랐어. 오, 저 이런 기술은 치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친 드라이브를 좀 떴고 유대호 선수는 잡아놓고 임팩트를 이걸 거의 줬고. 그냥 누른 게 아니라 꽂아버렸는데? 드라이브니까 백이니까 당연히 들고 싶었는데 드라이브처럼 가기 너무 좋게 온 거죠. 도파. 아, 이제 안 때리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네. 아, 이거 원망스러웠어요. 이걸 이렇게 날릴 줄이야. 이게 잘한 걸 떠나서 야, 그걸 그렇게 치면 어떡하냐. 뒤에서 열심히 때렸는데. 유튜버가 하나 뽑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나도 이제 이 똑같은 말이야. 안 때리면 안 될 것 같았어. 역시 후반으로 가니까 선수들의 플레이가 되게 안정적으로 살아났죠. 수비나 뭐 공격이 웬만큼 받는다는 걸 아니까 좀 더 바꾼 것 같아요, 느낌은. 은퇴하고 나서 게임을 뛴다는 게 그쵸. 쉬운 그런 게 아니니까. 자주 있는 경우가 아니어가지고. 그리고 또 뭔가 이거를 영상으로 기록한다는 게 오랜만에 이런 플레이를 해서 다시 뭔가 좀 뭐랄까 그런 걸 느끼는 게 너무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고. 친구니까 통화 한번 할까요? 김태현 선수가?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받나요? 안 받으면 이상해져. 받아 빨리. 아,
아, 네, 이 영상도 원더플레이에서 저희가 리뷰할 수 있도록 또 협조를 해주셨어요. 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혹시나 원하시는 경기 리뷰가 있으면 뭐 제공을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저희가 찾아가지고 가능한 선에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뷰가 저희가 하는 얘기가 정답이 아니니까. 저희는 리뷰에 저희 생각만 뭐 얘기할 뿐. 조금 도움될 수 있도록 분석을 도와드리는 정도? 이 선수를 평가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네, 그럼 저희는 또 다음에 좋은 리뷰, 더 조금 핵심이 잘 담겨져 있는 리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여보세요? 네, 형, 잠시만요. 그때 저희 원더플레이 같이 촬영했잖아요. 그거 게임한 거 찍다가 지금 통화한 거예요. 지금 촬영 중이거든요. 이거 이제 다 나갈 거거든요. 아, 진짜? 그래서, 그래서 목소리 튜닝해야 돼. 다듬어. 해, 빨리. 질문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랑 복식 뛰었던 거 있잖아. 우리 이제 그거 보면서 뒷이야기를 막 했거든. 아, 이렇게 대현이가 과연 100% 중에 몇 프로 오르겠을까? 네, 진짜 그거에? 어. 50? 50밖에 안 돼. 야, 그러면. 그냥 공 하나 칠 때는 내가 연습했던 그 동작에서 한 대는 100% 쳤고. 근데 나오는 자리 약간 50? 순간적으로 그 우리가 강한 볼을 때렸을 때는 100%였고, 그 외에 이제 랠리 중에는 한 50% 정도 움직임으로 움직였다. 그치, 그치. 근데 우리는 100%로 뛰어도 그걸 못 쫓아간다. 그쵸. 뭔 그런이야. 아니, 우리가 봤을 때, 야, 이건 진심으로 했던 게 그게 100%네. 야. 스매싱인가? 한번 진짜 세게 때려. 맞아, 볼이 달릴 때가 있었어. 근데 그걸 나한테 때렸거든. 그니까, 홍세가 그러더라고. 아, 이날 형들 스매싱 너무 약해가지고 다 받았어.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촬영을 하고 있다고? 네. 아, 진짜 욕하면 안 되겠네. 그러면 용현이 형은 몇 프로였을까요? 용현이요? 네. 내가 볼 땐 그 형은 80% 이상이었어. 그렇지, 80. 나도 80. 오, 거의 좀 그래도 열심히 했네. 언제 시간대? 근데 나 7월달에 아마 전주를 한번 갈 것 같은데. 그래? 그럼 6월 안에. 아, 오케이. 그럼 일단 6월, 최대한 6월 정도로 잡아볼게. 근데 나 6월 말에 시합인데? 그럼 만나기 싫어, 만나기 싫어. 맞네. 나 뛰는 거는 그 정도로 뛰고. 그래서 볼 때릴 때만 100% 때렸다. 한 번만 잘 쳐도 뭐 왜 못 빠질 거. 110점 소리가 안 깨야 돼.